어제 비가 내린 덕분에 오늘 공기는 깨끗합니다. 낮부터는 하늘도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아침은 조금 쌀쌀하게 시작했지만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가을 햇살이 비추면서 22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에 구름이 끼어 있는 가운데 아침에 끼었던 안개가 완전히 물러가지 못하고 곳곳으로 연무가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은 22도, 강릉과 전주 24도, 부산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2도, 부산 17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 23도, 광주와 부산 24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13도, 부산 17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 24도, 전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20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